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일산 백석동 처음처럼 야생화에 왔습니다. 모처럼 중부에 활짝 해가 떴습니다요. 샤프란입니다. 바르게 진행해 볼게요. 꽃이 농장에서는 이렇게 잘 가꿉니다요. 우리가 보통 키우다 보면 이게 요즘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자라갖고 저는 커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이렇게 키워져서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요. 체리 세이지입니다. 대품입니다. 목대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키우려면 뭐 한 3년에서 5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14,000원 착합니다요. 자, 이게 중부에서요. 대전까지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요. 중부에서 예전에 제가 월동을 시켜봤는데요. 가랑잎으로 보온을 하면 월동이 잘 됩니다요. 활착이 잘 된 상태에서요. 지상부는 다 없어지고요. 새로 뿌리 여기 땅에서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 그렇게 월동이 됩니다. 자, 이게 목대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 안에서 데리고 계셔야 됩니다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목대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체리 세이지고요. 자스민입니다. 차이나 자스민이라고 하는데요. 자,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월동이 되지 않아서 베란다에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요. 자, 보시게 되면 흙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털고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받아 보셔가지고요. 자, 8월 말까지는 그냥 이렇게 꽃을 감상하세요. 꽃이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조롱조롱조롱 맺힙니다요. 이 줄기 꽃 피는 거 이렇게 보세요. 길게 이렇게 조금 돼야지 이렇게 되지. 요 작은 거 있죠. 요런 줄기에서는 꽃이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지 옵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잘라줘도 되나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순들이 또 새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또 꽃이 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피기 때문에 두세 번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9월 달에 깨끗하게 털어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활착 잘 됩니다. 자스민은요. 자, 부산 꼬리풀 요렇게 부르는 아이인데요. 얘는 꼬리풀이, 자, 모양을 요렇게 보세요. 샥 키워져서 이렇게 있어요. 보통 꼬리풀 우리 집에서도 많이 보셨죠. 일직선으로 요렇게 돼서 꽃이 피잖아요.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꼬리처럼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 꼬리가 요렇게 휘면서. 자, 이름은요, 부산 꼬리풀이고요. 12,000원이고 월동은 잘 되고요. 흙은 밭흙이라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요, 요거를 지금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 털고 분갈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꽃이 오래 안 가요. 어느 정도 이거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노지에 심어도요, 그대로 연탄가리로 뽑아서 연탄가리 식으로 분갈이 했다가 8월 말 지나서 9월 초에 찬바람이 날 때 살짝만 털어주세요. 아니면 빼보시고 뿌리가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털어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도요, 바깥에만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분갈이 하시기 바랄게요. 벌레잡이 제비꽃 엘러시입니다요. 자,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아니, 요즘 제가 저번주에 갔다가 요거 뽑아가지고 살 뽑은 거 보이시죠? 자, 해가지고서 봉긋하게 해서 처음부터 위에다 올려놨어요. 활착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8,000원이고요. 요거는 벌레잡이가 대형종이에요. 크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자, 요거. 이거보다 더 커답니다요. 자, 요것도 벌레잡이 대형종 8,000원이에요. 개당은 이렇고요. 만약에 요거 세트로 구매하시면은요. 자, 2종에 12,000원에 갑니다. 벌레잡이 2종 세트입니다요. 자, 로즈마리인데요. 로즈마리를 아주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품종으로
한 2년인가 이렇게 전부터 나왔는데요.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향기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를 키워보니까요, 로즈마리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키울 수가 있고요. 꽃이 지금부터 이렇게 개화가 되면은요, 하우스에서는 겨울에도 이게 꽃이 피어요. 그래가지고 꽃이 한 5, 6개월 이렇게 길게 옵니다. 대품은 꽃이 이렇게 와 있죠, 지금 현재. 자, 요거 대품은 25,000원짜리고요. 완전히 무거워가지고요. 이렇게 나무가 목질화가 돼갖고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상품은 요건데요. 6,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사장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입고를 해놓으셨는데요. 요 상품은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그 나오는 거 보면요. 만 원대가 더 이상 되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지면요. 이렇게 허브향이 아주 로즈마리처럼 굉장히 잘 납니다. 꽃은요, 피기 시작, 한번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와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필 거예요. 자, 요거는 흙이 보시게 되면 털고 분갈이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빼서요, 흙을 어느 정도 튼 다음에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분갈이 하시면 되는데요. 활착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2주 됐는데, 이제 완전히 활착이 된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받아보시면 처음부터 조금 좀 섞어가지고 마사랑 이렇게 혼용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고요. 자, 중부나 요리기에서는 하우스에나 베란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요거 대품 25,000원짜리는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화분만 연탄가리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범부채입니다요. 범부채 키가 아주 큽니다요. 한 80에서 1m가량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요 상품은 택배가 불가능하다고 요렇게 영상을 많이 담았어요. 가격이 10,000원입니다요. 그래서 이 길이가, 박스 길이가 길어져서 택배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요거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자, 택배를 보내시는데 요거를 약간 좀 휘어서 요렇게 보내보신다고는 하세요. 그런데 요게 부러질 수도 있을 수 있답니다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요렇게 택배 주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꽃대가 여기 올라온 지점이 있어요. 이걸 자르세요. 그러면은 찬바람이 불면 또 꽃이 또한번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요게 남부 대전까지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요. 중부에서, 강원도나 중부에서 월동이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월동을 시켜보면은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파주에서도 또 월동을 잘 시켰다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우리 집에 햇살이 좀 없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좀 심어주시고요. 겨울에 가랑잎을 많이 좀 여기 위에다가 노지에 심으시면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흙은 굉장히 좋아요. 자, 묵직해서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겨울에 중부나 강원도에서 노지에서 월동시키시는 분은 보온에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키워주세요. 종딸기나무입니다요.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요렇게. 요건 작년 거예요. 열렸어요. 요렇게 열려갖고 밝게 익어가고요. 요렇게 꽃, 몽우리가 이렇게 다 맺힌 상태입니다요. 요게 꽃이 겨울에 피어요. 겨울에 피었다가 그 열매가 요렇게 열리는 요런 단계입니다. 자, 흙은요,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꽃은요, 요렇게 조롱조롱 요렇게 피고요. 나중에 빨갛게 요렇게 열매가 익습니다.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익어요. 삼지 당나무입니다. 노랑 삼지 당나무예요. 자, 가지가 요렇게 세 가지로 뻗어가지고요. 삼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35,000원이고요.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나무가 활착이 잘 되면 중부에서도 월동이 잘 된답니다요. 약간 나무를 요렇게 집 같은 걸로 여기를 요렇게 싸서 보온을 해서 월동을 잘 시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삼지 당나무는 꽃도 예쁘지만요, 향기가 엄청 좋고요. 꽃은
초봄에 있죠. 베란다에 가지고 있으면은 뭐 구정 세면을 이렇게 피는 경우도 있지만 봄에 핍니다. 와, 굉장히 멋집니다요. 꽃이요. 겹입니다요. 진보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흙을 봐주세요. 흙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 엄청 큽니다요. 자, 뼘으로 재볼게요. 한 뼘, 두뼘 하고도 더 이렇게 됩니다요. 자,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세상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요. 8,000원입니다. 완전히 특가라고 합니다. 자, 요게 상품이요. 시중에 나오는 한 2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 상품이에요. 자, 요거 20분만요. 선착순으로 합니다. 수량이 20개밖에 없답니다요. 8,000원씩 요렇게 나갑니다요. 요건 빠른 주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신상입니다. 요 상품은 굉장히 귀한 상품이고요. 수량이 몇점안 됩니다요. 자, 빠른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가막살 나무 중에서도 잎이 요렇게 요렇게 요 보시기만 되면 요렇게 해서 요 갈키처럼 요렇게 생겨 있죠. 사장님께서 요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길다라면서요. 자, 요걸 분재처럼 요렇게 키우시는데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살짝 다 털지 마시고 살짝만 위에 털고 이게 마사랑 요렇게 되어 있답니다. 빼서 분재 화분에다 예쁘게 옮기시는데요. 밑에 배수증 잘 까시고 처음부터 100%에 옮겨도 잘 산답니다요. 자, 이름은요. 비로도 가막살이랍니다.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하얗게 피고요. 자, 열매는요. 꽃이 지고 나면은 쬐끔하게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수량이 없습니다. 요거 5점이라고 합니다. 자, 열매가요. 겨울 정도 되면 이렇게 빨갛게 익는다고 합니다. 석조란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귀한 품종이어서 10개 한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꽃몽우리가 요렇게 와 있어요. 지금 현재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 너무나 이쁘죠? 자, 요 상품은요, 지금 보시는 상품의 절반 되는 상품인데, 요 상품이 3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신 상품은요, 요한 줄기 있죠? 요렇게. 그 잎을 세척 해보면은 요한 줄기 정도 요렇게 되는데요. 자, 요게 평균 정도 되는 상품이에요. 선착순으로 10개 한정이니까요. 요거보다 먼저 하시는 분은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갑니다. 자, 보라 종등쿨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 32,000원인데요. 한 3점 정도 있답니다요. 자, 28,000원에 가고요. 꽃이 이제 요렇게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요. 요렇게요. 많이 맺혔네요. 칼루나 불가리스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꽃 종류는 9가지 정도 되는데요. 겨울에 요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요. 요만한 거 데려다가 제가 키웠는데 지금 이거 한 3배 정도 이렇게 자라 있어요. 엄청 잘 자랍니다. 요게 자생지에서는요. 노지에서 월동을 굉장히 잘하고요.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자라가지고서 요거는 그 현지 자생지에서는 많이 자라면 가을에 이걸 뚝 잘라가지고요. 빗자루로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라는 거 보니까 무난하게 그냥 뭐잘 자랍니다요. 자, 지금은 작잖아요. 이게 커지면 남부 같은 데에서는 이게 월동이 잘 됩니다. 근데 중부에서, 강원도나 중부에서는 안에서 데리고 계셨으면 해요. 이게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는 하는데 영하 몇 도까지가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도요. 그래서 영하 뭐한 5도, 6도 이런 거는 늦거니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꽃 종류는 9가지가 됩니다. 자, 요거는요. 꽃이 지금 현재 이렇게 피잖아요. 꽃 이렇게 피는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세 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다 밑에 아래에서도 또 이렇게 피고 피고 개화가 3, 4개월씩 아주 길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깨친 이렇게 맺힌 상태에서도 개화가 되려면 한 달씩 뭐 이렇게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꽃색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요거는요. 자, 요거 2번이에요. 3번이고요. 4번인데 겹꽃입니다. 자, 4번은 겹꽃이에요. 5번도 겹꽃입니다. 6번입니다. 요거 7번이고요. 8번. 제가 얘 빨간 애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9번입니다. 자, 핑크를 제가 샀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나온다 이러시는 분은요,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이렇게 핑크로 바뀌어 갑니다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핑크색도 이렇게 나올 때는 흰색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약간 핑크가 보이잖아요. 나중에 햇살을 받고 하면 그렇게 바뀝니다요. 떡국날인데요. 엄마야, 얘는 무늬는 뭐 지금요, 엄청나게 이렇게 자라 있어요. 한 40, 50cm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무늬는 6,000원이고요. 자, 백화는 9,000원이고 자화도 9,000원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밥이 많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아야 돼 있어요. 오면은 야생토로 이렇게 분갈이 해 주시고요. 세개 합산을 하면 24,000원인데요. 3종을 세트로 하면은 2만 원에 갑니다요. 무늬고요. 백하고요. 자화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화분에 심잖아요. 화분에 심으면 화분 채로도 월동 가능합니다. 그 대신 햇살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화분을 두셔야 됩니다. 뻐꾹나리가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요. 자, 노랑 뻐꾹나리가요. 농장에서 요거 주문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입고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팔던 그 뻐꾹나리보다 조금 더 밥이 많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농장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온 상품이고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와서 떠서 왔답니다. 떠서 땅에서 이렇게 떠서 와서 해서 밥이 그때보다 조금 많은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격도 그때보다 조금 착합니다요. 근데 수량이 몇점안 됩니다. 딱 10점이에요. 더 이상 올해는 출하가 안 된답니다. 요게 키우신 분이 물량이 여기 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주문하시는 분은요, 빠른 주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노랑색이고요. 자, 요거 신종으로 새로 왔어요. 요거. 자, 요거는 갈색인데요. 25,000원입니다. 월동도 여기 잘 돼요. 흙 보세요. 그냥 땅에서 이렇게 퍼 갖고 와서 이렇게 된 상태라 그대로 연탄가리로 연출하시면 돼요. 요거 갈색 뻐꾹나리는요, 노란 거보다 밥이 많아요. 자, 25,000원이고 원래 요거는 가격에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수량이 몇점안 되는 관계로 저렴하게 이렇게 내신다고 하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요거는요, 22세점밖에 안 된답니다. 요거 예전에 요거 이제 노랑 뻐꾹나리 사신 분들은 요거를 주문하실 때는 빠른 주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트로 가능하신 분은요, 10분, 요게 노란 게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만 가능하십니다. 세트로 하시게 되면 45,000원인데요. 이렇게 4만 원에 가고요. 자, 요거 행인에다가 이렇게 연출하시기 때문에 고리 있죠. 요게 거는 행인 그 고리 거리 있죠.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동봉해 드리고요. 꽃을 한번 보실게요. 자, 노란 꽃이고요. 자, 갈색 꽃인데 요 갈색 꽃을 보세요. 요거는 그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렇게 정면으로 딱 이렇게 딱 해서 꿋꿋하게 예쁘게 이렇게 핀답니다. 요건 아래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노랑은. 자, 요게 갈색은 이렇게 해서 피는데 꼭 난꽃처럼 이렇게 핍니다. 자, 행인에 놓고요. 야생하기 때문에 월동이 잘 됩니다. 이게 야생하기 때문에 밖에 노지에 이렇게 행인을 비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이 행인의 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무가온이라도 안에서 보관하시고 물은요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물, 겨울에도 물안 주면 말라 죽습니다. 이게 조금 언다 그래도 물을 꼭 주셔야 돼요. 지상부가 하나도 없어도요, 중부에나 강원도에서는 무가온에서 이렇게 안에서 보관하시기 바랄게요. 겹 에키네시아인데요, 요렇게 예쁘게 피어요. 자, 요거 미니벨입니다요. 자, 요렇게 피어서 요렇게 약간 요렇게 돼서
요렇게 바뀌어가면서 더 진하게 요렇게 바뀌어갑니다. 밤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 꽃좀 보세요. 꽃이 지금 10몇 송이, 20송이 가까이 이렇게 피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피었답니다. 대품이에요. 가격 여기 4만 원짜리인데요. 두점 있고요. 자, 요거는요. 이름이 리듬 인 오렌지입니다요. 자, 꽃이 요렇게 피어서 요렇게 꽃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데요. 자, 이것도 대품이어서 꽃이 한 15송이는 이렇게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대품이라서 커서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한두 대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요건 단품이에요. 딱한점 있습니다. 가격 4만 원이에요. 겹 에키네시아인데요. 자, 꽃 봐주세요. 에센트릭입니다. 딜리셔스 너겟이고요. 자, 요 꽃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름이요. 이레지스 터블이랍니다. 아, 자, 이름도 어려워요. 자, 요거는 자라는 수형을 보니까요. 겨순이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빨리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딜리셔스 너겟이에요. 작은 포트예요. 큰 포트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에센트릭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만 원씩 요렇게 해서 보내고요. 요렇게 3종으로 입고가 됐고요. 레몬드랍이고요. 써니데이즈 루비입니다. 자, 요거는 메테오 옐로우입니다. 자, 이름이 길어서요. 요렇게 해서 루비, 레몬, 옐로우 요렇게 했어요. 요거는 8,000원짜리예요. 작아요. 자, 옐로우 얘는 조금 좀 요렇게 자랐어요. 이게 요렇게 하시게 되면 38에 24죠. 자, 요거 해서 하면은 할인되기 전 가격이 6만 원이에요. 여기 총 6종이에요. 자, 요거 5종, 6종을 세트로 하시게 되면 요렇게 5만 원에 갑니다. 에키메네스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흙을 딱 보시면 분갈이 하셔야 되는데요. 활착 잘 돼요. 받아 보시면은 조금 털다가요.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서 깔끔하게 씻어서 해도 활착이 잘 됩니다. 삽목도 잘 되는 아이예요. 자, 오면 풀러 가지고요. 약간 좀 이제 뿌릴 거 있죠? 균제, 충제 좀 한번 싹 뿌려 놨다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분갈이 하세요. 오면 막 이렇게 흔들고 와서 얘가 힘든데 조금 적응시켰다가 하세요. 5,000원이고요. 두 개는 8,000원에 갑니다. 까꿍. 자, 알소비아예요. 이렇게. 자, 6,000원짜리인데요. 밥이 이렇게 좋게 잘 들어왔어요. 자, 가격 6,000원이고요. 받아보시면은요. 분갈이를 깔끔하게 해도 잘 살아요, 얘가. 그런데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꽃을 그냥 연탄가리로 해서 보세요. 너무 크게 하면 가습이 돼서 안 돼요. 비슷한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밑에 란석만 채워가지고 해서 키우다가요. 9월 초쯤 깔끔하게 털어서 분갈이 하세요. 행인에다가 연출하셔도 이 아이는 굉장히 잘 연출해서 꽃을 잘볼 수가 있어요.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털고 하시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꽃을 보시고 9월 달에 이렇게 분갈이 해주세요. 인디안벨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모델로 먼저 피었어요. 똑같은 상품인데요. 자, 갈 때는 이렇게 꽃이 없는 상태거나 꽃망울이가 맺은 상태로 갑니다. 자, 4,000원이고요. 3개에 10,000원에 가는데요. 얘는요, 털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오면은, 이게 털어가지고요.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잘 살아요. 저도 분갈이 9건 알 꺼내가지고 했는데도 활착이 잘 되고요. 물 좋아합니다.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어주셔야 돼요. 새우초인데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흙은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좀 모래를 털어내고 요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 그 사이에서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량이 몇 포트 없어요. 한 6포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에키메네스 도트 분홍색입니다. 가격 7,000원이고요. 자,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자, 받아 보시면은요, 얘도 다 털고 얘도 활착이 잘 됩니다요. 삽목도 잘 되는 아이예요. 이거 작년 상품을 제가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지금 올라왔는데, 묵으면은요, 안에 요게 구근이 있어요. 요렇게 구근이 있고요. 겨울 잠잡니다요. 겨울 잠자는 동안에는 물을 안 줍니다. 자, 영상에 작년 영상이 있어요. 제가 요거. 에퀴멘에서 도트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분갈이 하실 때는요, 지금 다 털고 받아보시면, 안정을 한 일주일 시킨 다음에요, 다 털고 해도 활착은 잘 됩니다. 자, 에퀴메네스, 신닝기아, 인디안벨 요런 것들 전부 다 겨울 잠잘 때요. 물안 줍니다요. 얼지 않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깨비 부채 브론즈 피콕입니다. 12,000원이고요. 두 개는 2만 원에 갑니다. 월동은 굉장히 잘 되고요. 정원에서 월동되는 요런 모습입니다. 붉은 엽기입니다. 이름은요, 스페치 오사라고 하고요. 월동 잘 되고요. 12,000원이고요. 두 개는 2만 원에 갑니다. 자, 요거를 받아보시게 되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두개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요거를 물에 담갔다가요, 핀셋으로 요렇게 한 번만 요렇게 해서 흔들면, 물속에다 넣고 흔들면 깔끔하게 뿌리가 나옵니다요. 제 영상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분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활짝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셔요. 오렌지 펌프킨이라고 하는데요. 자, 겹뱃문데 오렌지색이에요. 신상으로 새로 입고됐고요. 12,000원이고요. 두 개는 2만 원에 가고요. 요거를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에 담갔다가 살랑살랑 흔드니까요, 흙이 잘 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서 활착을 시켰는데 활착 잘 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분갈이 하셔요. 추명국 러플드 스완입니다. 자, 요렇게 뒤에가 보라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자,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겹추명국 지난주에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퍼프 핑크고요. 작아요, 아직 요렇게. 자, 12,000원이고요. 두개 2만 원에 가고요. 요거는요, 겹추명국 로얄 캔디라고 합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두개 2만 원에 갑니다. 자, 요게 월동들이 잘 됩니다. 추명국인데요, 겹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체로 수입이 들어왔어요. 요게 안에 요렇게 돼서. 자, 요거를 뽑으시면은 뽑혀요. 한쪽 면을 물에 담궈 놨다가, 한쪽 면을 요렇게 한 30분 담궈 놨다가 한쪽으로 요렇게 해서, 트임을 요렇게 줘가지고 물에 살랑살랑 흔들면 흙이 깔끔하게 잘 털리더라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수입이. 깔끔하게 틀어서 처음부터 한60 하고요. 자, 마사 한 20, 흙 20. 요렇게 해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돼요. 활착 잘 합니다. 자, 월동을 된다고 해서 노지에 심으면 어떨까요 하시는 분은요, 올해는 화분에 좀 가지고 계셨다가, 내년 봄에 요렇게 해서 활착 잘된 다음에 내년 봄에 이렇게 심어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희귀종 문의사초입니다. 자, 요거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장님께서 한 촉당 몇만은 요렇게 갔다고 합니다. 한 촉당요. 자, 요거는 보니까 4촉 정도 되고요. 요것도 뭐한 4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흰 무늬사초고요. 요건 붉은 무늬사초라고 합니다. 수량이요, 두 점, 세점 있답니다. 자, 가격은 8만 원이고요. 7만 원에 이렇게 가는데요, 촉당 이 가격이었답니다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거 구매해 주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귀한 품목이랍니다. 없답니다요. 미니 꿀풀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 밑에 흙이요, 굉장히 좋아요.
지난주에 제가 요거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밑에 널찍한 화분에다가요, 밑에 배수층 잘 깔고 요거를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돼요. 이거 빼면 흙 굉장히 좋아요. 털 필요 없어요. 그대로 조금 좀 봉긋하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월동 잘 됩니다. 자, 요렇게 피고요. 이렇게 마사해요. 흙털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배수층만 잘해줘서, 여러 포트 사시는 분은 요렇게 해가지고서 넓적한 화분에 이렇게 심을 때 조금 돌출되게 심어야 돼요. 위에가 올라오게. 그래야지 야생아들은 잘 살고 꽃이 잘 핍니다. 휘황잎 동초입니다. 흙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수량이 이제 없습니다요. 1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8점 있어요. 자, 6,000원이고요. 두 개에는 10,000원 갑니다. 자, 휘황잎 동초고요. 병아리 눈물입니다. 아이고, 꽃이 이러고 있어요. 자, 4,000원이고 세개 10,000원에 가고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자, 넓적한 화분에 배수층을 많이 깔고 심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푹 들어가게 심으면 안 돼요, 야생화는. 요 정도로 상태로 올라오게 심어줘야 돼. 이 테두리보다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주세요. 연탄갈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해서 야생화는 자랍니다. 자, 병아리 눈물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넓적한 화분에 위를 봉긋하게 심으셔야 돼요. 될수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높이 심어야지 이게 잘 삽니다. 신상 새로 입고됐는데요. 이렇게 꽃몽울이 벌써 많이 와 있네요. 한라털 진달래입니다. 가격 25,000원이고요. 흙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월동이 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을 시키시려면요, 화분이 조금 좀 커야 되고요.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무가온에서 이렇게 데리고 계셔야 되지. 화분이 작은 상태에서 월동이 된다고 해서 밖에다 그냥 두시면 월동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라 털 진달래고요. 그리고 무늬 오미자인데요. 삼반 무늬 오미자예요. 가격 20,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마사에 돼 있어요. 모래에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받아보시면은, 요런 거는 이렇게 빼면 모래가 두두두둑 떨어지잖아요. 털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옮기시면 돼요. 요런 거는 오면은 한 하루 이틀 요렇게 진정시켰다가 흙을 다 터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옮겨도 가능합니다. 월동이 잘 된다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부하고 강원도에서는요, 무가온에 데리고 있어야 돼요. 완전 월동은 안 됩니다. 자, 요거는요, 무늬 오미자인데, 무늬가 요렇게 복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흙은 요렇게 해서 똑같이, 좋아요. 그대로 뽑아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20,000원이고요. 동그라미가 월동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노지에 오미자, 그 따먹는 오미자 있죠? 그렇게 달리는 오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지만, 근데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이게 무늬가 약간 좀 일반 오미자보다 약하다고 해요. 안에 무가온이라도 안에 이렇게 보관하시기 바랄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요거 삼반 무늬나 요거 복륜이나 똑같이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안에 데리고 계셔야 됩니다. 흑솔채입니다요. 모델로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갈 때는 요 상품이 갑니다. 요렇게요. 가격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꽃은 요렇게 피는 아이예요. 은엽 데모룩 빨강색인데 신상입니다. 올해에. 가격 12,000원이고요. 자, 요거를요, 제가 뽑아가지고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활착 잘 되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2, 3일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고요. 자, 꽃이 요렇게 핍니다. 밑에 요렇게 하엽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꼭약 뿌리세요. 약 뿌려갖고 2, 3일 딱 요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분갈이 하시고요. 나중에 이게 목질화됩니다. 나무가 됩니다요. 자, 요렇게 잎을 따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나무 목질화가 돼서 나무 수용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티보친합니다. 8,000원이고요. 키가 조금 자라고 있습니다. 티보친하고요. 겹
루드베키아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흙 좋아요. 그대로 연탄가리 하시면 되고요. 겹 루드베키아고요. 백봉 분재국화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 흙을 절반 정도 톨톨 털고 요렇게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자르면 안 됩니다. 꽃대가 꽃몽우리가 형성 시기예요. 앞으로 자르시면 안 돼요. 자, 백봉 분재국화인데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색상이 바뀝니다. 겹 하늘 바라기 아사에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삼목둥이에요. 이거 흙이 얼마 안 됐어요. 절반 정도 다 털 필요 없어요. 절반 정도만 남기고 노지에 심어도요. 월동 잘 됩니다. 꽃은 이렇게 핍니다. 흰꽃 무늬 맹문동이라고 합니다. 25,000원이고요. 5개 수량이 한정입니다. 자, 맹문동인데 무늬도 이렇게 보면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사에 돼 있어 가지고요. 분갈이는 그냥 빼서 약간 좀 털털 털고 하셔야 돼요. 너무 마사가 많아요. 수량 5개 한정입니다. 자, 요게요. 굉장히 귀하답니다요. 이 정도면은 인터넷 가격은 훨씬 비싸답니다. 요거요. 약 2배랍니다. 수량이 적어서 사장님이 요렇게 저렴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좀작살 나무예요. 3만원짜리고요. 굉장히 좋아요. 자, 흙도 좋아서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꽃이요.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요렇게. 자,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요. 가을에는 나무 잎 단풍도 보실 수 있고 또 보라색으로 꽃 이렇게 열매를 감상하실 수도 있어요. 월동 잘 되고요. 자,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요거는요. 브루넬라라고 하는데 16,000원이에요. 자, 남부에서는 요게 월동이 된다고 해요. 근데 중부나 이런 데서는 조금 좀 안 된다고도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무늬가 없었어요. 신상으로 새로 나왔어요. 무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은빛색이 나요. 이런 식으로. 중부하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월동이 안 되고 나머지 대전 이남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된대요. 키우시는 분들도요. 자, 꽃이 이렇게 피는데 예전에 브루넬라 보세요. 무늬가 이파리가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신상으로 새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혈 두 겹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혈 두 겹하고요. 월동은 잘 됩니다. 새벽 붕꽃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봄에 아주 꽃이 제일 먼저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월동도 잘 되고요. 자, 꽃이 피면요. 향기가 끝내줍니다. 핑크 옥매입니다.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핑크 옥매고요. 우이엽이에요. 자, 샘플로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아, 이제 꽃이 조금 더 있어야지 찬바람이 살살하게 불어야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이게 이제 성급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피었어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10,000원이고요. 자, 요거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도요. 이렇게 밤양은 좋습니다. 노란색이요. 자, 요거 옐로우 브루스인데요. 우리 마당에 심어놨더니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꽃몽우리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침 영상에 제가 요거 올려드렸어요. 자, 요건 안젤라예요. 하얀색으로 요렇게 겹이고요. 핑크 겹으로 피는 주아나라고 합니다. 화분에 있어가지고요. 요게 성장이 잘 안 됐잖아요. 꽃망울이가 요렇게 맺히고는 있어요. 이제 수량이 이제 얼마 없어요. 가격은 전부 다 5,000원씩이에요. 노지에 심으실 때 요거요 빼서 그냥 심으셔야 돼요. 털지 말고 그냥 심으세요. 요렇게 빼면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털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뿌리를 새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꽃을 왕성하게 못 보여줘요. 그래서 그대로 노지에든 화분에든 그대로 요렇게 심으시고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가을에 위에서부터 누렇게 다 말라 들어가요. 그럴 때 요거 이제 잘라내시고 밑에 거 구근을 캐갖고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심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꽃을 예쁘게 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 샤프란입니다. 시트리나라고 하고요. 이름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 5,000원이고요. 두개 8,000원에 갑니다. 자, 요것도요. 받아보시면요. 이거 빼서요. 이거 흙을 위에를 요렇게 털어내시고 밑에 뿌리가 있을는지 몰라요. 뿌리 자르지 말고요. 위에서부터 털수 있는 만큼 털고요. 구근이 약간 보이게 이렇게 심어줘도 괜찮아요. 분홍 미니 샤프란이에요. 3,000원이고요. 4개 만원에 갑니다요. 자, 흙은 요거는요. 절반 정도 조금 요렇게 정리하시면 심으시면 돼요. 흙 괜찮아요. 자,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프라이드 오브 싱가폴이라고 합니다. 싱가폴 요렇게만 해주세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자, 6,000원씩이고요. 두 개는 만 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묵은지예요. 요게 위에서부터 털게 되면 구근이 나와요. 그 구근이 절반 정도 나오게 요렇게 해주시고 밑에 뿌리가 이렇게 꽉 돌아 있어요. 요건 제가 분갈이를 해봤잖아요. 그거를 자르지 말고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자, 흰 샤프란, 나도 샤프란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 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 흙이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밭흙인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밭흙이 고운 밭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절반 정도 살짝만 털고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요렇게 하셔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대문자초입니다. 4,000원이고요. 순전히 요렇게 마사에 돼 있어요. 자, 요걸 빼면 마사가 두루루룩 떨어지잖아요. 처음토록 바깥에 흙을 조금 섞어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서 보니까. 조금만 흙을 섞어갖고 거기다 분갈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가격은요. 4,000원이고 3개 만 원에 갑니다. 무늬 고사리예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고사리인데요. 무늬 고사리. 아디 안텀이라고 합니다. 25,000원이고요. 그늘 식물이에요. 자, 우리 집에는 햇볕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무늬 이렇게 감상하면서 키울 수 있는 고사리인데요. 자, 제가 이거 고사리를요. 이렇게 빼게 되면 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야생토에다가 흙을 한 20%만 섞으세요. 처음토에다가. 그래가지고서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저 이거 깔끔하게 씻어서 했어요. 그리고 그늘에 뒀으니까 하착이 잘 됐습니다요. 그렇게 하시면 몇년 동안 분갈이 안 하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아스트란시아라고 합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두개 하시면 2만원에 이렇게 가고요. 월동은 잘 됩니다. 자, 얘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받아보시면 자, 요걸 쏙 빼서 얘를 털고서 깔끔하게 털고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실뽕나무라고 합니다. 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월동을 시키시려면은 월동이라고 하면 노지에서 월동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화분에 심어가지고는 월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화분에 만약에 심으시면 안으로 무거운이라도 안으로 들이세요. 자, 그대로 요렇게 해서 흙은 좋아요. 그대로 해서 연탄갈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 특징 있게 생겼죠. 가격은 만 원인데요. 수량이 이제 없답니다요. 지난주에도 몇개 없었는데 지금 5개 있답니다요. 금황화입니다. 8,000원이고요. 3개 2만 원에 가고요. 자, 이게 흙이 좋아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는데요. 자, 돌 같은 데 있죠? 부석돌 같은 데다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화분에다 연출하실 때는 좀 넓적한 야생 화분에다가 뭉긋하게 연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금황화고요. 자, 아간판사스 플라워 오브 러브입니다. 12,000원이고요. 자, 요런 상태로 수입이 들어왔어요.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여기 요렇게요. 꽃대가 물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얘를 조금 요렇게 조금 위에 부분으로 요렇게 털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구근이 나올 거예요, 아마. 요거 바깥에 거다 털고 구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털고 앉혀도 괜찮아요. 지금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분갈이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아가판 서스 파이어 워크예요. 자, 가격 15,000원 이거 똑같은 상태예요. 자, 위에 거를 요렇게 해서 요 흙을 요렇게 털면 구근이 나옵니다요. 자, 깨끗하게 씻어서 해도 되는데 자르지는 마세요. 자, 요거는요. 위에하고 밑에가 요렇게 투톤으로 들어와서 핍니다. 자, 요거요. 문의하시면 가격 조절해 드리고요. 세트로 주문하시면 조금 더 착하게 조절해 주신답니다. 철원 꽃창포입니다. 8,000원이고요. 세 개를 하면은요, 2만 원에 갑니다. 흙 좋아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화분에다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화분 채로도 월동이 잘 됩니다. 스파크 베고니아고요. 4,000원이고요. 세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오면은요, 다 털지 마시고요. 이게 가습이 될 우려가 있어요. 바깥에만 살짝 좀 털어내고요. 분갈이 하시고 밑에 배수층으로 란석을 좀 많이 깔아주세요. 어느 정도 털다 보면 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지를 해주시고 분갈이 이렇게 하시고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잖아요. 가을에 겨울 잠을 자러 가요. 겨울 잠잘 때는 물을 전혀 안 주고 잠을 재웁니다. 얼지 않는 장소에서요. 잠자러 갈땐 이게 다 죽어요.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럴 때 안에 이렇게 캐시면 잔잔한 구근이 요만한 게 나와요. 그 구근을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처음토에다가 앉혀가지고요. 잠을 재우면 됩니다. 분홍색 해국입니다. 8,000원이고요. 자, 흙은 굉장히 좋아서요.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월동 잘 되고요. 분홍 해국이고요. 청자목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대품은 3만 원짜리고요. 굉장히 좋아요. 자, 흙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6,000원짜리예요. 두개만 원에 이렇게 가는데요. 6,000원짜리는 자, 흙이 조금은 털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기예요. 아, 지금 파봤더니 괜찮네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됩니다. 흙 좋아요. 이거는 꽃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위에서 보면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뒷면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롱분에다가 이렇게 연출을 하셔가지고 꽃을 이렇게 감상하시면 빨간색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꽃이요. 요게 피긴 피어요. 이렇게. 근데 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잇보기 식물로 이렇게 키우시면 좋고요. 자, 요거를요. 여기 이렇게 주는데 요거 큰 거는요. 행인화분 요렇게 글이 있죠? 그거 드린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행인으로 바짝 걸어서 요렇게 놓고 구경하시면 아래에서 보면 요렇게 빨갛게 감상할 수 있고요. 잎에 옆에서는 요렇게 잎을 무늬를 요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행인 거리 화분 요게 가거든요. 자, 요거는 여기에서요. 요렇게 넣으실 때 요렇게 넣으면 딸까닥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빼실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잡아 빼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 필요하시면은요, 사장님이 요거 구매해서 사서 보내드린답니다. 자, 요거요, 별도 구매는 요거 가격이 있습니다. 사시는 분은 요렇게 서비스로 넣어드리고요. 자, 미니 엄목수입니다. 2만 원이고요. 작아요, 아직 요렇게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는데요, 향기가 좋아요. 월귤입니다. 자, 요렇게 월귤이 달려가지고요. 빨갛게 조롱조롱 요렇게 익어요. 자, 대추월귤입니다. 10,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굉장히 또 이렇게 밥도 많고 많이 묵었어요. 15,000원인데요. 월동은 잘 됩니다. 물이 들면 요렇게 빨갛게 익습니다. 휴케라인데요. 자, 요게 좀 묵었어요. 해주는 아니고요. 작년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대는 이렇게 좋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뽑으면 이게
조금 좀 묵은 주라 흙을요 흙갈이를 하셔야 돼요. 노지에 심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거를 물에 살랑살랑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만 얼마씩 팔던 상품이에요. 이 상품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휴케라 5종에 사장님께서 2만 원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월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한 5분 가능하시다 그래요. 이거 저기는 고를 수가 없고요. 사장님이 5종을 하면은 요렇게 6종, 7종으로 되어 있답니다요. 그거를 색깔별로 골라서 5종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골라서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요 상품은 요런 거니까 아시고 요렇게 해주시고요. 노지에 심으실 때는 반 그늘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월동은 잘 됩니다. 흑산도 비비추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잎이. 지금은 굉장히 귀한 수종이 되었답니다. 5만 원입니다. 예전만 해도 한 촉당 굉장한 가격이 이렇게 나가던 아이인데요. 세 포트 있다고 합니다요. 마우스 이어 비비추입니다. 1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봉균입니다. 체리 비비추입니다. 꽃은 비비지 꽃은요 비슷합니다. 자, 안으로 요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건데요. 8,000원짜리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분갈이는 흙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좀 털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를 제가 한 포트 갖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털고 분갈이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흰꽃 향기 비비추입니다. 가격은요 4만 원이고요. 무늬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흙은 요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연탄갈이 하시면 되고요. 꽃에서 향기가 나는 하얀 꽃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요. 홍화 비비추입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두개 하면 3만 원인데 25,000원에 가고요. 자, 이게 마사로 되어 있어요. 좀 뽑아갖고 절반 정도 툴툴툴 조금 흔들은 다음에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잎에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홍화로 피는 겁니다. 홍화 비비추고요. 자, 은엽 단의 여왕입니다. 가격은 24,000원이고요. 굉장히 커요, 이거요. 굵은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뽑아가지고요. 넓적한 화분에다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이 굵은이 자라기 때문에 길이가 있는 화분보다 넓적한 화분에다 요렇게 옮겨주세요. 단의 여왕이고요. 신인기야 파티드레스입니다. 포트에 들어있는 거는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작고요. 이거 보세요. 요거는 커가지고요. 구근이 많이 자라 있어요. 제가 구근을 살짝 이렇게 보니까요. 요게 가격에가 요만 정도 하면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사장님 여기 한 포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착하게 해주셨어요. 요거 25,000원, 요거 2만 원입니다. 파티 드레스고요. 레디시 벨입니다. 가격 2만 원이고요. 두 포트 있어요.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스톤 율리아라고 합니다. 가격 요거 2만 원입니다. 스톤 율리아고요. 딥 퍼플입니다. 가격 2만 원입니다. 딥 퍼플이고요. 자, 받아보시면은요. 차에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가잖아요. 분갈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포트에서 그대로 키우시다가 9월 초쯤 있죠? 조금 좀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광복절 지나서 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삽목을 해서 저기도 잘 되는데요. 하시다가 세균이 감염되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 나면 그냥 그대로 옮기세요. 하시고 얘도요,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 자러 갈때 꺼내면은 요만한 구근의 알갱이가 나와요. 아까 그 파티드레에서 보셨죠? 알갱이 나오면 걔만 꺼내가지고요. 깔끔한 흙에다가, 배수 잘 되는 흙에다가 넣어서 잠을 재우면 됩니다. 잠잘 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 각시성남인데요. 요거는 은엽이에요. 은색이고, 요거는 그냥이에요.
요게 가격대가 조금 좀 있는 거예요. 자, 15,000원씩. 개당은 15,000원이고요. 자, 두 개를 세트로 하시게 되면 2만 원에 갑니다.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한 10분 가능하실게요. 삼색 앵초입니다요. 꽃은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잎이 지금 이제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좋죠.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7, 8점씩 요렇게 있어요. 자, 개당 가격은 15,000원이고요. 2종을 하시면 25,000원에 이렇게 가는데요. 자, 요 상품을 받아보시잖아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꽃이 약간 좀 달라요. 자, 요거는 실버 부켓이고요. 자, 요거는 트링켓 토스라고 요렇게 합니다. 요 상품은 지금 묵은주예요. 작년 상품이에요. 받아보시면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요. 광복절 지나서 얘를 물에다가요, 살랑살랑 씻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하세요. 활짝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노지에서 요렇게 키우고 있는데, 다른 앵초보다 요 앵초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 잘 자랍니다. 화분에서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도 잘 자라고 있어요. 현재 저는요. 자, 다이충입니다. 벌레 치는 건데요. 작은 병 15,000원이고요. 큰 병은 38,000원인데요. 요거는 작은 병은 120ml인데요. 요거는 450ml나 돼갖고 약 4배 정도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큰 병이 좀 저렴합니다.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놓은 게한 방에 캐예요. 벌레 치는 겁니다요. 개당 가격은 6,000원이고요. 두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고요. 균팡이 아웃입니다. 자, 곰팡이 세균 막 무너지는데 요렇게 뿌리는 거예요. 작은 병은 15,000원이고요. 큰 병은 25,000원이에요. 용량은 요거 두배 되는 용량인데요. 자, 요게 큰 병이 조금 좀 저렴합니다.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놓은 게한 방에 S입니다요. 자, 개당 가격은 6,000원이고요. 두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고요. 미르 몰약입니다. 작은 병은 2만 원이고요. 큰 병은 32,000원이에요. 두배 되는 용량입니다. 자, 미르 몰약은요. 자, 분갈이해서 요렇게 뿌리고요. 해독 관리, 강합성 작용 요런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꽃을 키우는데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쓰는 사용량은 똑같습니다. 생수병 큰 병에 자, 요 작은 병은 병뚜껑으로 하나 넣으시고요. 요거 큰병 뚜껑으로는 반 뚜껑 넣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사용하실 때꼭 흔들어 가지고 넣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대로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병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이렇게 흔들어서 꼭 사용을 해서 개량을 하세요. 처음토입니다요. 자, 야생화 전문 용토입니다요. 20리트로 갑니다. 택배비 포함으로 해서 5만원이고요. 방문하시면 4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10리트짜리예요. 택배비 포함 28,000원, 방문하시면 24,000원이고요. 처음토 2kg짜리 요렇게 10,000원에 갑니다. 사님께서 잘 비벼놓으셨어요. 이렇게요. 란석 대립이에요. 밑에 배수층으로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4,000원이고요. 대용량은요. 대용량 15리터 큰포 있어요. 그럼 15,0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이고요. 씻은 마사 대중소로 다 있어요. 3,000원이고요. 자, 훈탄이 있습니다. 3,000원이고요. 질석 5,000원, 녹소토, 저곡토 소포장 5,000원이고 동생사도 5,000원이고요. 자, 펄라이트 3,000원이고요. 자, 영양제 있어요. 꽃이 피는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개월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영양제는 좋아요. 자, 스마트 코트인데요. 6개월 지속이에요. 1kg짜린 2만원이고요. 자, 작은 거 7,000원이고요. 스마트 코트가 이렇게 대용량이 있어요. 5kg짜리 6만원이고요. 바사 코트라고 있어요. 자, 개월수를 보세요. 3, 4개월용이에요. 두 가지를 구비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요. 자, 요거 똑같아요. 1kg짜리 2만원. 작은 거 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아이언 코트인데요. 요거 사용하시면 2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저거, 요거 아이언 코트 한 2개월 용이고요. 자, 요거 오스모 코트라고 있는데 요거 5, 6개월 용이에요. 요거 7,000원입니다. 상처, 요렇게 그, 커팅을 하잖아요. 세균 침입하지 말라고 바르는 상처 보호제입니다요. 치료제가 아니고 보호제예요. 10,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하이포넥스 원액입니다. 25,000원이고요. 가운데 숫자가 높죠.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면은 꽃이 개화가 방실방실하게 잘 되고 길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영양제이기도 하지만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25,000원이고요. 자, 요건 메네델이에요. 35,000원이고요. 자, 핀셋 있어요. 7,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갈쿠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15,000원이고요. 스푼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5,000원이고요. 가위 12,000원이고요. 물 조리개 있어요. 자, 엄지 샤워 노즐 요렇게도 되고요. 물 뿌리개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요렇게 있으면 호스를 요렇게 끼워 가지고 하는데 웬만한 호스는 다 맞게 되어 있답니다. 물을 분사할 때 있죠. 요거 요걸로 가지고 요렇게 조절해 가면서 물을 세기를 조절해서 요렇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25,000원이고요. 오늘은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